한가요 권수님들 선생님입니다. 9월 모의평가 보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들에게 총평 및 분석을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먼저 총평을 하시자면 난도는 전체적으로 중이다라고 보여요. 그래서 예상 컷은 47에서 48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 구성은 개념이 17개, 도표가 세문화에 출제가 됐습니다. 전부 다 2배속 실력 완성에서 또 전공자 엔지에서 나올 것이다라고 확실히 적중된 문항들이 출제가 됐습니다. 일단 도표 문항이 난도는 개정교육과정 전에 비해서 계속 좀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라고 보이고요. 개념은 체감 난도가 올라가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주요 문항을 좀 분석을 해보면, 아마도 여러분들이 2번을 좀 많이 틀렸을 것 같아서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 사회조사 유형이 육모 경향과 똑같이 긴 줄글로 도표 없이 출제가 됐습니다. 가베 연구에서 반려견을 양육하고 있는 성인들만을 표본으로 삼았기 때문에 가베 독립변수는 반려견 양육 경험 유무가 될수 없습니다. 독립변수가 유무가 된다는 건 반려견 경험이 없는 사람들도 표본으로 삼아야 되는 건데, 그런 사람들은 일체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억선지가 오답선지가 되는 거. 4번 문항은 이제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과 사회집단을 결합해서 내고 있고, 이건 육모 경향과 계속 이제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키포인트라고 할수 있는 부분은 일단 다섯 번째 줄에 을은 회사 내 같은 노동조합에서 활동하고 있는 갑 때문에 라는 표현에서 이 노동조합에 갑과 을이라는 두 사람이 모두 소속이 되어 있다. 그래서 니은 선지가 참이 되는. 이렇게 함정을 파놓는 이 유형은 작년 수능에도 18번에 동일하게 적용이 된 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보시면 이건 그냥 국어 독해 실력을 물어보는 거 아닌가 싶은 문제인데요. 전반부에는 뭐 상호작용 상징 개인들이라는 단어를 등장시켜서 사회 명목론인 것처럼 끌고 가다가, 후반부에 결국에는 이미 부여된 규칙, 사회구조의 외재성이죠. 그리고 무의식적 문화체계, 개인은 감옥에 갇힌 죄수 등의 표현을 통해서 결국에는 개인들이 사회구조의 역량 하에 있다. 사회 실제론의 제시문이다. 그런 유형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의 성불평등 일반표는 그냥 증가율만 물어봤습니다. 증가율은 선생님이 쿼리 내내 계속 나올 것이라고 강조를 드렸고, 선생님이 PDF로 선생님의 강의 중에 증가율을 어디에서 공부를 시켜드렸는지 전부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증가율 공식만 알면 쉽게 풀수 있는 중화난도의 난도로 출제가 됐고, 자, 그 다음에 12번은 문화변동의 요인만 모아놓은 문항으로서 5번 선지가 정답 선지였는데, 키포인트라고 할수 있는 부분을 굳이 찾자면, 발견은 이미 존재하는 요소를 찾아내는 건 맞지만, 발견을 통해서 새로운 문화 요소가 등장할 수는 있기 때문에, 보시면 발견이 새로운 문화 요소를 추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류 인력의 발견이 중력을 이겨내는 동력기 발명의 계기가 된 거, 이런 것들을 많이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5번 선지가 정답이 되겠고요. 13번 보시면 사회적 소수자는 이제 3번 선지가 정답인데, 피부색은 당연히 선천적인 요인이죠. 그런데 장애는 선후천적 요인이 모두 존재할 수 있고, 특히 제시문에 사고로 생긴 장애라는 부분을 꼼꼼히 읽으셨다면 이 부분이 후천적 요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시문을 꼼꼼하게 읽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15번에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수급자 비율 그래프 뭐 당연히 나왔습니다. 계속 강조드렸습니다. 가중평균 부활할 수 있을 것이라고. 2021 수능 15번하고 매우 유사하게 출제를 했습니다. 가중평균과 벤 다이어그램 유형. 그래서 이 부분을 공부할 수 있는 선생님의 강의 역시 PDF 파일에 전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번 인구부양비 문제는 선생님이 수업 내내 도표 강의를 하면서 강조드렸어요. 탈문화는 수학이 아니죠. 늘 수의 대소비교만 판단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이거 굳이 그대로 750만 명, 250만 명 그대로 둘 필요가 없죠? 왜냐면 유소년 대 노인이 3대 1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30명, 10명, 간단하게 숫자를 해야 조금 더 수월하게 풀수 있었다. 선생님 경우는 유소년 30, 노인 10, 그리고 부양이 전체의 절반이기 때문에 유 플러스 노아, 부양인구가 같은 40. 이렇게 설정을 해서 T 플러스 100년이 조금 수월하게 갔던 것 같아요. 증가율은 배율과 쌍둥이다. 전공자의 엔재 21강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배율로 계산하면 굉장히 쉬웠던 문항입니다. 변화를 학습할 수 있는 부분도 PDF 파일에 올려놓을 테니까 부족한 친구들은 꼭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육모 대비 구모 출제 유형 변화가 조금 있었습니다. 일단 육모에는 출제됐는데 구모에 출제 안된 유형이 자료 수집 방법, 그리고 산업사회 정보사회 비교하는 거. 근데 대신에 이제 구모에는 출제됐는데 육모에는 안 나왔던 유형,
연구윤리와 사회운동이 재등장했습니다. 이런 유형들은 수능에 나올 가능성이 확실히 있다고 보시고 꼭 공부를 하셔야겠고, 육모와 군모의 공통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평가원이 내고 있는 건 수능에 100%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유형들 역시 확실하게 꼼꼼하게 학습하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개념은 선이해 후 암기가 중요합니다. 정의 입각한 사고가 중요하지 암기빨로 푸는 과목은 아니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념이 진짜 구멍이 많이 났다고 생각이 드는 친구들은 이번 구모를 통해서 손샤인 개념 추천드려요. 손샤인 개념만큼 개념을 정확하고 자세하고 꼼꼼하게 전부 다 다른 강좌는 선생님 커리큘럼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공자 NG에서도 이번 육모분석, 수능 완성분석, 그리고 기본 핵심 개념 이런 것들을 다루기 때문에 추천을 드립니다. 두 번째, 도표는 별도 강좌로 공부를 해야 효율적입니다. 어쨌든 도표는 여러분들이 평생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텍스트고 평소에 익히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통해서 별도로 학습하는 게 좀 빠르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선생님 2배속 실력 완성이라는 강좌에서 도표를 매우 정석적이고 자세하게 함으로, 특히나 이 강좌 워크북 1회 2표는 이번 6모 9모에 나온 문항들과 매우 흡사한 문제들이 되게 많고 자체 제작 문제여서 기존 예년 기출과 전혀 한 문제도 겹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개념과 도표라는 두 기본기, 양 기둥이 좀 완성된 친구들은 이제 실무 연습을 통해서 타임어택 대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천을 드리는 이제 실무들은 2023 6평 대비 손금 모의고사 무료로 업로드 되어 있고요. 두 번째 2023 9평 대비 손금 모의고사, 이건 유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공자의 엔제 맨 뒤에 2회분의 손금 모의고사가 또 따로 실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월 초에 입고될 파이널 손끝 모의고사 총 6회분 제공 예정이고요. 풀 때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 수능과 싱크로율을 높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4시 7분에서 4시 37분에 OMR 카드까지 좀 구비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꼭 엄격하게 시간 재고 실무 연습을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구모 보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꼭 해설 강의 참고해서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육모와 구모는 평가원이 이번 수능을 이렇게 낼게 라고 예고하는 것과 동일한 중요도를 가지고 있는 시험이고, 여러분들이 꼭 암기하다시피 매우 잘 분석을 해야 되는 그런 시험들입니다. 해설 강의 꼭 보시고 잘 정리하셔서 남은 기간 선생님과 함께 잘 달려봅시다. 총평 듣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안녕!